장조림 소고기 먼저. 그러니까 일로 넘치네. 아, 끓으면 일로 5바이트라네. 이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다 장조림 못 하겠는데? 환장아 같네. 저기다 해야 될 것 같아, 장조림. 쓰시겠어요, 이거? 아버님? 장조림. 장조림. 이거 뭐 무슨 소스 레시피니? 아, 지금 카라멜 만들어. 카라멜? 여기 이거 색깔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아스파라거스 손질할 건 여기 있고요. 이게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라고 Ich liebe Spargel. Es schmeckt einfach gut und ist so ein Sommergefühl. Frühling, Leichtigkeit, abnehmen. 고기를 갈아가지고 아스파라거스에다 쌉까? 그럴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이렇게 쌉. 떡달갈비네. 떡달갈비. 이렇게 싸는 거. 그거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재밌어야겠다 애들이. 다니엘하고 예.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예. 여기 그냥 바닥에다 놓고 쭉 긁으면 돼요. 이게 심지가 찡겨서 요게 다 날아갔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된 게 퍼펙트 하나. 그리고 둘이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둘이 같이 이렇게 하고 감을 거는 하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중간에 놔드릴게요. 그러면 버리면 아, 역시 처음에 좀 세게 해야 되고. 여기 아스파라거스 더 있어요. 아, 여기 더 넣을게. 아, 한바가지 갖다 놨네. 어, 이 주문이 저한테 낮아요. 응? 이 주문이 저한테 낮아요. 낮다고? 예. 네. 너무 맞는데 나한테. 독일인데도 저한테 안 맞네. 그거 불편하네. 조금 이제 등이 불편해. 시간 많이 잡아봅니다 아스파라거스. 아, 그건 이제 시작이지 아스파라거스. 네. 아, 근데 이거 시간 많이 잡은 거. 시간 오늘 다 시간 많이 잡은 거. 셰프, 이거
파라거스 이거 반 잘라 놓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 때 자를까요? 반 잘라 주는 것도 있죠. 일단 아스파라거스는 끝났습니다. 네. 이거 하고 나서 누가 닭고기 좀 갈아줘. 닭고기? 네. 아, 이거는 이거 잘 어떻게 써야 되는지.